우리의 성향은 어떤 성향? 습관을 간과하는 우리의 성향은 설명될 수 있죠. 뭐에 설명될 수 있어? 습관 자체의 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죠. 근데 어떤 측면? 당신인데 어떤 방식이야? 친숙함과 반복이 우리의 감각을 중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완전 너를 위한 질문인데? 그래? 어. 그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묘사하죠. 습관을 뭐라고 묘사해? 두꺼운 커튼이라고 묘사하죠. 근데 그 두꺼운 커튼이 뭐 해줘? 우리로부터 숨겨주는데 뭘 숨겨줘? 거의 전체 우주를 숨겨주죠. 자기가 그 안에 갇혀가지고 못 보는 거야. 아세요? 네.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러면서 뭐 하는, 막는데 뭘 막는 거야? 숨겨주고 막는 거죠. 근데 뭘 막어? 우리가 뭐 하는 막어? 우리 자신이 아는 걸 막는 거죠. 맞아. 네. 왜 이렇게 글을 잘 쓰자들?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습관은 뭐 해줘? 컷오프 하는데 뭘 컷오프 해줘? 어떤 것들로부터, 네, 잘라주, 단절해주죠. 어떤 것들? 우리가 목격한, 여러 번 목격한 것들을,로부터 단절해주죠. 이게 뭐냐면, 네, 심오한 인상에, 그리고 뿌리고, 사고에 뿌린 거죠. 근데 주는데 그거 주는데 어떻게 줘? 그들에게 지정하는 거. 문제가 희한하네. 더 감이 없게 다시. 문제의 기네. 아, 여기야, 여기구나. 다시 올게. 네, 이것뿐만 아니라 습관을 차단해주는데 어떤 걸 차단해주죠? 근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목격한 어떤 걸 차단해주죠. 여러 번 목격한 어떤 걸 차단해주는 거죠. 맞죠? 뭐, 그게 뭐냐면 뭘? 심오한 인상의 뿌리이자 그 사고의 원인인 것. 근데 그것이 주는데 그게 뭘 주는? 그게 진정한 의미를 주는. 그래서 갑시다, 일단. 이 사람은 깨달았죠? 뭘 깨달았냐면 한 예술가, 갑자기 예시로 들어가네.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드로백. 뒤로 끌고 그리고 뭐해? 티어 오픈 찢어서 연대 물을 이 습관의 커튼을 아, 그러니까 습관을 없앴다는 얘기인가? 소대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가장 친숙한 특징을 세 개의 친숙한 특징들이 뭐하기 위해 눈에 보이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네, 놀라운 원인이 되기 위해서 커튼을 여는 거죠. 이제 그러나 갑자기 어렵게 이렇게. 그러나 이것은 또한 철학자의 일이죠. 뭐에도 불구하고 종종 말하지만도 불구하고 뭐가 말하죠? 네, 이 사람이 인용하는데 이거 인용을 말하는 대자가 말해준 거죠. 뭐가 말하죠? 철학이 시작하는데 논란과 함께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지만도 불구하고 정신의 놀라운 상태는 단지 도달되어지는데 뭐에서 도달되는 거야? 첫 번째, 페널트 웨이팅. 페널트 웨이팅 뭐니? 침투와 툴타 이런 얘기지? 뭘? 두꺼운 커튼, 습관의 두꺼운 커튼을 네, 통과함으로써만 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존에 있던 걸 깨야 된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독특하게 철학적 이슈이고 그것은 또한 중요하고 심오한 특징이죠. 뭐의 특징이야? 평범한 삶의 특징인 거죠. 몇몇 유럽의 철학자들은 뭐하게 된 거야? 주장하게 된 거죠. 그죠? 뭐하게 된 거냐면, 많은 선생들, 왜, 불교의 전통의 많은 선생들처럼 대대를 주장하는 거죠. 뭘 주장하냐면, 습관은 제공하는데 뭘 제공해? 답을 제공하는 거죠.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거죠. 또 대대를 주장하죠. 또 우리의 계속적인 아이덴티티, 그죠? 정체성은 뭘 통한? 시간과 변화에 대한 정체성은 만들어지는데 뭐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단어 왜 이렇게 어려워? 습관의 완강함에서 만들어진 거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아마도 뭘지라도, 그것이 사실 아닐지라도, 그렇다면, 습관의 모함과 불확실성이 속해 있게 되는데 뭐에 속해 있게 돼? 인간의 개성의 리스트에 속하게 되는 거죠. 습관의 질문은 아마도 뭐야? 분리될 수 없죠. 뭐랑 분리될 수 없어? 우리의 가장 어렵고 가장 깊고 가장 지속적인 질문과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뭐야? 우리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하는 얘기를 막 복잡하게 꼬아놓은 질문인 것 같아요. 단어 좀 어렵고.